딱 밀고 세겨져 본다. 그때 여쭤봤잖아. 윈도우 뭘로 깔아드리면 돼? 이게 10에 깔릴래 안 깔릴래나 용량이 어쩐지 모르겠네. 깔릴 거예요 아마. 깔리긴 할 건데. 옛날 거라고 해서 뭐 안 깔리면 아니 이게 뭐 이 용량이 모자랄 수가 있지 않나. 하드가요? 예. 혹시 저 뭐야 안 갖고 왔냐? 아댑터 갖고 왔어요? 예. 아니 아댑터 갖고 왔어야 되나? 아니 그냥 키면 나오는데.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시면 이거를 지금 예. 조금 빠르게 쓰시려면 네. 뭐 네, SSD랑 뭐 이런 네. 걸 깠으면 좀 빨라지는데 아, 어떤 거야? SSD. 네, SSD나 이런 거를 좀 까시면 좀 빨라지긴 해요. 근데 그게 답답하시면 얘 노트북이 비 엄청 많네. 노트북이 네, 노트북이 오래돼가지고 네. 하드로 쓰면 아무래도 좀 많이 느려지는데 네. 120기가짜리 저런 거 설치하면 네. 근데 용량이 좀 작긴 작아요 용량이 네. 120기가 240기가 저 정도 하시면 네. 좀 빠르게 쓸 수는 있거든요. 그냥 소개 그러니까 말씀만 제가 소개만 네. 해드리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요즘에 다 이런 걸로 써가지고 아. 차라리 저런 걸 바꾸시는 게 조금 더 빠르게 쓸 수 있거든요. 아. 네. 안에 하드를 바꾸는 건가? 아, 안에 하드를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노트북에는 네. 노트북 하드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예, 이게 아마 500기가짜리. 네, 500기가짜리가 들어있는데, 예. 요건 대신에 용량이 작기는 한데, 똑같은 아~ 놈인데, 예. 요게 SSD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예. 요걸로 넣으면. 아, 이걸 빼버리고 이걸 넣는다고? 그렇죠. 용량은 아~ 좀 작아지긴 하는데, 쓰시는 데 있어서는 뭐 이렇게 불편함이나 이런 게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SSD를 120기가짜리 하면 너무 적으니까. 네, 120기가 안 되겠지. 네, 240기가 정도 하시면. 절반 정도로 줄어드는 거예요. 네, 절반으로 줄어드는 대신 쓰시는 거는 좀 많이 빨라지실 거예요. 윈도우 10으로 해가지고 세팅을 하시면 조금 빨라질 거예요. 근데 비용이 조금 들어가죠. 아니, 비용이 많이 들어. 많이 네. 들어가는데 조금이 아닌데? 일단 이제 만약에 이게 답답하고 느리시면 네. 보통은 다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시니까 네.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 뿐이지 하라는 네, 얘기가 아니에요. 네, 일단 이거 해서 요걸로 해드릴게요. 예, 이걸로 하고 또 쓰다가 도저히 답답하면 그러면 또 와서 그 조용히 나가세요. 아 갑자기 비가 와서 네, 이상하네요. 아 꺼졌다 켜졌다 그러신다고요? 네 증상이 전에 회사 그 타워 나간 거하고 똑같더라고요. 요게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파워가 나갈 경우에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단순 접촉 불량이면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게 뭐예요? 뭐가 빠지셨나? 예, 요 안에서 이제 아 저거 그래픽 카드 지지대 아, 없어도 돼요? 예. 오래돼가지고 아마 뭐 이사 가시다가 그래픽 카드 지지 하는 거 아 그런가요? 아 이게 걸쇠 역할 하는 건데 그거는 뭐 떨어져가지고 그걸 붙일 수가 없어요. 예. 풀어주신 거고 아마 옛날에 뭐 하고 빼다가 풀어놨을 거예요. 이거 청소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뭐가 하나 굴러다니더라고요. 굴러다녀요? 네. 아 저게 뭐지 네. 아무리 찾아봐도 뭐 제가 전문가 아니에요. 네. 전원이 켜졌다 꺼졌다 하는데 예. 네. 네, 그러네요. 단순하게 뭐 제일 많은 증상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램을 한번 뺐다가 끼시면 예. 뭐 다음에도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한번 해볼게요. 그래가지고 예. 제가 이걸 한번 해봤어요. 아 이거 램을 뺐다 껴봤어요? 예, 슬롯이랑 이거 그래픽이랑 다 한번 해봤는데 나갔네요. 좀 되더라고요. 한, 예. 근데 한 시간 정도 있다가 또 이 같은 현상이 계속 반복. 계속 그래요? 예, 반복. 파워불량은 아니고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제 보드일 확률이 좀 크거든요. 파워를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아까는 처음에만 부팅이 됐고 이후에는 또 부팅이 안 되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 약간 복잡한데 그래픽 아니면 메인보드 아니면 CPU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파워는 그 본체만 맡기는 거지. 이거 카톡으로. 아 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예. 뭐 수리하고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대략적으로 어떤 게 뭐가 안 되세요? 그
윈도우 10을 예. 이제 SSD 교체했거든요. 아, 방금 카톡 하신 분? 네, 예, 예, 주세요. 아니시면 맡기고 가실래요? 예. 시간 좀 걸리시고요. 예. 네. 맡기고 가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아니면, 예. 아, 더 말씀 듣고 좀, 가실래요? 예. 아, 그럼 저기 조금 이제 앉으셔서 한번 기다리세요. 유튜브. 아, 예, 감사합니다. 신기하네요. 아, 그래요? 나중에 사자랑 같이. 아, 되게 신기하죠. 아, 그래요? 네. 같이 오신 아버님. 아, 아버님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 휴가를 좀. 아, 휴가세요? 사장님 유튜브도 올려놨어요? 네, 유튜브도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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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방송. 아, 검색 좀 해봐야겠네요. 네. 섹스북. 사장님 인기 있으신가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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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기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 잘 왔네, 그러면. 아, 그래요? 아, 제가 맨날 여기 출퇴근하면서 그냥 잘 타고 들어왔는데. 아. 내가 있으면서. 아, 보이셨구나. 네, 저희 가게가 잘 안 보이죠? 괜찮아. 네. 우리 가게가 잘 안 보여요. 다들 그래요, 여기. 근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간판 뭐 이런 거 하자니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러니까. 처음에 좀 잘했었는데 제가 대충 해가지고 간판은 네, 좀 눈에 띄는 걸로 했었는데 차가 형광색하고요. 그러니까요. 형광색하고 반사되는 거 있죠. 네, 그러니까 네. 그런 거를 좀 해서 신경을 좀 썼어야 되는데 아 그냥 그거는 잘 몰라가지고 안에 처음이라 네온안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외부 불빛에 의해서 아 간판을 이렇게 접었다가 그 여기 나무 밑에다 씌워 이렇게 그거 하여튼 하도 신고 들어와가지고 네 그거요. 네 그거 했는데 신고 엄청해요. 아무래도 제가 또 이제 가게 앞에 세운디 예 그러니까 그거 엄청 신고해요. 네. 주변에 있는 창가들이 신고해요. 신고해요. 다 해봤어요. 여기다가 엑스베너도 네. 세우고요 막 LED 간판도 막 세우고 막 그랬는데 신고 엄청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다 뺐어요. 그래서 아예 다 뺐어요 제가. 신고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유튜브도 하니까 네. 좀 뭐 이렇게 주변 이런 저 손님 그 아까 그 SSD 블루스크립 뜨는 거 예. 그거는 SSD 새 거 사신 거예요? 삼성 거? 예 저거 저 아니 그니까 새 거 새 거 미개봉으로 사신 거죠? 예, 예. 근데 그거 왜 블루스크린 잘 안 뜨는데 그거? 일단은 그 여기 오기 전에 네. 그 서비스센터 한번 갔거든요. 어디요? LG요? LG 갔는데 네. 바이오스를 업데이트 해주더라고요. 7버전인데 12로 해주겠다 아~ 했는데도 동일해요? 윈도우 10을 쓰니까 한데 거기서 하는 말이 네. 요 모델 사양은 7으로 하면 이제 그게 안 뜯겠는데 네. 자기 해보지 않았다. 근데 제가 장담할 때는 한 100% 정도 7으로 깔면은 될 거다. 안 될 거다. 좀 텐을 사용하고. 근데 굳이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근데 그, 아니, 노트북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노트북 중에 텐으로 까면 블루스크린 뜨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런, 저 LG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도 저 사양 P 시리즈가 네. 아마 그럴 수 있다. 아, 얘기를 하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 왜냐면 그런 경우가 실제로도 몇 번 겪어봤거든요. 아, 그래요? 꼭 윈도우 10만 깔면. 네, 그러면 오히려 별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는데. 그게 하드웨어하고 소프트하고 별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게 이제 특성 타는 그 노트북이 특성 타는 노트북이 있어요. 그 메인보드하고 호환이 잘 안 돼가지고 10으로 깔면 블루스크린 계속 뜨는 거 있어요. 실제로 존재해요. 아, 그래요? 네. 아, 일단 노트북 주세요. 아, 예. 일단 여기 윈도우 10이 깔려 있는 상태인 거죠? 깔려 있는데 블루스크린 바로 뜨는 거죠? 네, 떴어. 어, 울산에 있으신데요? 잠깐만. 그럴 거예요. 윈도우 7 까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고. 윈도우 10의 문제는 아니고 이 P모델 그것도 서비스에서 아마 그럴 거예요. 저도 제 기억에도 LG 거 중에 안 되는 모델이 있어요. 그 특성 타는 보드들이 있어요. 저도 그때 많이 당황했는데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고 한 10% 미만일 거예요. 근데 이제 요게 그게 거기에 속해가지고 네, 지독해 생긴 모델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아마 그때 당시에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모델명이 뭐지? P33. P33? 예. P시리즈가 아마 그랬던 것 같긴 해요. 이쪽, 이게 약간 조그만 노트북이라 아마 제가 기억을 할 거고. 아마 윈도우 7으로 하시면. 그게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을 거예요. P33. 그냥 되게 가셔가지고 윈도우 7으로 까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네네. 그냥 가져가세요. 예. 네네,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네, 어, 다 드셨어요. 사진 한 장 찍어주면 안 돼요. 아, 아, 저요? 네, 이제 같이 사진. 아, 예. 감정 힘들어. 아, 그냥 뭐. 네네네. 그냥. 멀리서 오셨으니까 제가 뭐 전공비는 따로 안 받고. 아, 예. 예, 예. 하나, 사진. 네. 하나, 둘.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요리 와야 되겠군요. 들어가세요. 예, 예. 네, 그래서 처음에 인터넷에서 찾아봐서 다른 데 불렀었는데 거기서 메인보드 바꿔야 된다. 선을 만지면 뭐 된다고 그러셨나? 네, 아니요, 그냥 모니터만 안 나와. 그러다가 갑자기 혼자 꺼져요, 안 나오다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보는 거죠? 네, 이렇게 켜져 있는 상태에서. 바로 그러시네? 바로? 꺼지는 게요? 네, 지금 이거는 왜 계속, 윈도우는 왜 이렇게 계속 돌려? 이렇게 한 1분, 2분 있다가 꺼져요. 이렇게 되다가? 지금은 윈도우가 부팅이 안 돼요? 그, 저희 집 컴퓨터는 이렇게 아예 그냥 까만 화면이에요. 이런 것도 안 떠. 그런 것도 안 나와요? 네. 혹시 뒤에 연결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 연결이요? 네. 이쪽에다 꽂으셨어요? 밑에다 꽂으셨어요? 그거 컴퓨터 살 때 꽂아준 채로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밑에다 꽂았어요? 아니고 아, 여기다 꽂았어요? 여기다 꽂았어요? 하, 모니터를 연결할 때 집에서 기억 안 나세요? 네, 기억할까요?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이거 계속 껐다 켜가지고 윈도우는 이미 깨졌고. 네. 뭐 문제는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그러면 일단은 윈도우는 재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윈도우가 깨졌어요 지금 현재. 윈도우 네. 부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아무튼 화면이 안 나온다는 거죠? 네, 아예 그냥 아예 그냥 화면이 이런 것도 안 나온다는 거죠? 네. 뭐 문제는 없으신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윈도우를 이거 지금 윈도우가 재부팅이 되는 거 확인하고 네. 제가 테스트까지 다 해서 네. 연락을 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별거 아닐 것 같은데? 대충 한 얼마 정도? 한 시간 정도 걸려요.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 시간. 왜냐면 내가 이거를 윈도우를 일단 재설치 한번 해보고, 네. 그리고 켜놔 볼 거예요. 한 시간 동안. 네. 윈도우는 30분이면 다 깔아요. 네. 그래서 제가 켜놓고 테스트 좀 해보고 할 거예요. 네. 네. 근데 지금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보드를 바꿔라 그랬지? 그때 불러니까 보드 바꾸면서 네. 30만원 달라 하더라고요. 뭐를요? 이거를 가격을? 네. 30만원이요? 네, 그래서 그냥 안 했거든요, 그때는. 어, 지금 이상한데 물어봤구나. 인터넷에서. 그냥 맨 위에 있는 업체? 그거. 24시간 출장 그거. 에이. 걔네도 불면 안 되는 눈탱이 쳐. 아무것도 아니잖아, 지금. 봐봐. 근데 이거 내가 봤을 때는 걔네들도 제가 생각할 때는 자, 네. 어떻게 됐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이게 아마 이렇게 꽂아져 있을 거야.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이렇게 꽂아져 있으면 네. 절대 화면이 안 나와요. 보시는 것처럼 제가 보여드릴게요. 화면이 어떻게 나오냐면
아까는 제가 틀었을 때 파란 화면이 계속 나왔잖아요. 지금은 아예 화면이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오죠. 이 상태란 말이죠. 근데 저는 그때 사고 여기서 이걸 따로 뺀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문제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뭐 컴퓨터는 거의 새 거라 구입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이게 아마 1년 반? 자, 네, 지금 영상 잘 보셨죠? 너무 쉽게 그려요. 제가 얼마 전에도 찍은 영상 있죠? 이거 뭐 이상이 있다고 뭐 30만원을 요구하고. 야,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네, 뭐 제가 봤을 땐 별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윈도우 재설치 한번 해보고 테스트 한번 해보고요. 네, 램도 지금 8기가짜리가 없어서 4기가만 제가 추가를 했는데 나중에 뭐 또 램솔로 또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아쉽긴 한데 램이 지금 없어요. 일단 제가 테스트 한번 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